나오 진짜 소리 듣지 나는 이제 영생 시간에 남아 노래하지 영생 제 시바는 길로는 못 가는 평생 예 스피드를 한탕 노는 산의 전세 예 그 시내 동 때문에 생겨난 은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은 첫자리고요 또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어가는 중인 래퍼스에 이제 또 초대받게 됐는데 저 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. 네, 저도 이제 래퍼스 같은 걸 열어야 될 나이인데 사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파이팅을 불러주셔서 또 재밌게 하러 왔습니다 오늘 또 샤라웃을 또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뒤를 항상 래퍼스에서 항상 등장을 시켜주고 있는 DJ 홀리쇼를 위해서 샤라웃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좀 잘 지냈어요 친구 볼 때마다 네 그쵸 네 그럼 저 말고 오늘 다른 사람 하나 더 왔죠 누구죠? 맞습니다 그러면 또 크루셜 형님 또 개인 거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? 네 DJ 원래 씨 드랍 잇 한번 돌리시고 네 오늘 또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어요 아 또 바이올린을 바지에게 또 생겨주셨네 바이올린이라고 또 바이올린이어가지고 아 진짜 근데 형 그런 거예요? 저는 그냥 왔어요 그냥 맞는 옷 입었습니다 아 첨첨이 또 뭐 튜엠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줬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과자 또 먹을 거를 역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 앨범을 낸 게 있는데 아시는 분? 맞습니다 맞아요 그분 한 번도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, 오늘 처음 해본 거 최초 그럼 마지막 저기자 마지막 아니다 저는 계속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60세 콘서트를 일단 또 한번 하고 네, 입이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분 그때도 와주실 거죠? 네 고맙습니다 역시 자, 형, 한 말씀 주셨는데, 너무 또 떠들었는데.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, 크루셜스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그 비자 차면서 얘기를 해볼까요, 그럼? 예? 아, 형, 예, 하실 얘기 있으세요? 아, 없어요. 아, 그 바로 주시죠. Let's go! 금은 뭐야? 레스 예. 모르거니까
값은 남의 종이 주문 것이라 배웠지 상품이라 부르는 알바 가끔은 각각되는 나의 파일 뺏으려고 했었지 다른 어떻게 눈높이 자꾸 높아져가는 내 값이 공은 몇 개 내 몸에 나를 담아나는 내 사람들의 평가하지 모자처럼 뱉은 몇 개로 그건 별개로 나 새로운 삶은 녹여내고 있지 너희가 볼 대로 그만 할 대로 널 괴로 피곤하지 난가 비교하기는 잘 돼도 그걸 벗어나게 하는 내 음악 내 가족을 시켜주는 돈은 좋아 평생 끝값 차려 내 친구를 회사 사랑 내 입사금이란 건 한 인간으로서 지쳤어 나는 나로서 움직여라는 말은 평생 하며 살고 싶어 그게 내겐 제일 중요해 자유로움도 습관이 테니 바라보는 관점 잘 테니 나는 내게 자기 투자해낼 생각을 갖다고 표현하기 위해 수련이라 부르게 이 삶을 내게 전보라면 너와 다른 누군 말의 시간은 금이야금 그래 시간을 녹여서 만든 예술은 내 연금술 재료는 내 용기와 지혜도 평온함 내가 내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다할 때 찾아올 평화 평화한 옷이 나를 향한 삶은 더 치열하게 기록 그대로 나 앞에 담은 온가를 받아 영화 대신에 앨범을 내밀어 이미 날 알고 있다면 나 너를 부르고 싶어 보석으로 우리 같이 변함없는 건 너머로 서른들은 김없이 빛나고 있다고 믿어 그만으로 그날은 날 위로 위로 올라가는 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애는 생운을 빌어 우리 행운은 untouchable unbreakable 나의 근본의 근대실 midnight 매일 가는 SCW 원세 나 동숨 전교 사심을 앞두고 있는 랩을 눈 나서 이북커스 코리아의 시기들은 never knew 난 cool never know never know never fucking know 저 어때요? 저 노래 하 좋아요? 고맙습니다. 아니 또 근데 이제 또 금이란 거 제가 첫 번째부터 은이었고 그쵸? 맞습니다. 은, 금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이 금 같은 시간을 쓰러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누군가를 보러 멀리 또 이게 시간 지나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거든요. 그쵸? 여러분들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힙합 씬에 살아있는 그겁니다. 뭐야? 살아있는 미랄들입니다. 미랄들. 멘트를 좀 많이 날려주면 말을 잘해 말을 잘합니다. 알겠습니다. 또 근데 이거 한 곡만 하면 선수빠잖아요 그렇죠? 네. 또 한 곡 더 해봅시다. Drop the beat. Go. On the way, 빠른 또 jet ski. 너무 오래 떠나봐도 또 탈기. 저번에 게 망했어 했지. 대로 사는 말이 지나 말지 마 욕심. 미국도 멋지고 떠나봐도 Airbnb 하루 숙박비. 80 정도 달리 3층 달려오는 값이. 날 전에 들어봤대. 딱 보니 성격 불어갔대. 두근 불안한 상태. 영혼 늘려 날 팔아 더 벌어 가려날 때. 내 직업 세계 탑재 남아 욕행 아직도 하나 둘 들어가는 감정 당연히 부럽지 않아 둘 하루하루 나 자신을 가만두지 못해 나무하고 쉽게 땄던 나의 정신 상태 자꾸 화수 야 그러다 꺼졌다 고운의 빛이 날 보면 밤새 당연 오른 발에 올려 제스키 바로 팔아 오포 난 대신 put your hands up 어제 바디의 맥시 이제 기억 안 나 달달리스피 yeah yeah 오른발에 올려 제스키 파도 파라 없고 난 게시키 어제 바디의 맥시 이제 기억 안 나 달달리스피 시험이 나가 한 번 또 못 얻은 거 그건 네 얘기 나는 손에 젖혀 나 확신이란 넥클리스 돈은 원래 잘 벌어 직장 안에 너처럼 나 팔렸더만 찍었다고 You broke motherfucker 자리가 유익할 싫어미 그래 나를 금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귀요미 나서 엉클스 기억이 여전가 우리 신대 난 그딴 거 안 봐 Live my life 너는 나를 왕지사 너는 스포츠에 잊지 마 Away Away 머리기를 만들어 가져스키 Good day for me 전해줘스키 칭찬해 나들을 가려스키 대신 안 먹으니 피드백 갑자기 새끼들 스위치레이스 평론가 가득이네 그러니까 오직한 몸만 난 쇼미투에버 날 가려던 다르게 자 몰라내 부셨어 아니 네가 더 래퍼랑 한파뿐던가 이 젊은 새끼들아 너네 먹다고 시원하게 산다 너 나는 야야 너는 뜨라니까 두리두리 힙합도 아닌 래퍼들 무난히 해석하게 넣는지 오른발을 올려 제스키 바로 팔아 오프로 난 게스키 어제 바디의 맥시 이제 기억 안 나 달달 레시피 이런 밥은 어때 제스키 바로 팔아 오프로 난 게스키 어제 바디의 맥시 나는 되어버렸다 게스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공개 원래 쇼미더머니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다면 예 네, 원래 그 우리 같이 했을 그 바로 그 전사 그
저는 마이크 탈락당해가지고 못했는데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무대에서 둘 버전에 맞아요. 원래 딱 들어보면 이 버전으로 저희가 항상 그 토이님이나 같이 이제 작곡 잡으셔주신 분들이 요 버전을 항상 들으면서 모니터를 하셨었는데 이 사실 그래서 요 버전이 사실 맞다 좀 요런 느낌의 곡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 준비됐나요? 살짝 또 연말 느낌이 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우리 연말 느낌 한번 내려면 핸드폰 플래시를 켜야 돼. 플래시. 빨리 플래시 한번 가시죠. 라이트 잇 업. 불을 켜주세요. 아 좋습니다. 이분 가져가신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구나. 감사합니다. 자 좋습니다. 그러면 Come to my studio. Let's go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이었어요. 끝난 거지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